그리고 경복궁 인근의 눈길을 사로잡는 서울시청 신청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친환경 건축물입니다. 서울시청 신청사는 2008년 3월 국내 대형 건설사가 시공을 맡아 2012년 8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전통 한옥에서 영감을 얻은 설계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친환경성을 갖추어 건설되었죠. 지금 이 디자인 자체가 한옥 처마를 컨셉으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처마가 지금 돌출 부위가 지금 위에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해안 고도가 가장 높을 때 직사광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겨울에는 고도가 낮을 때는 태양이 그대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붕의 곡선은 한옥 처마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여름철 강한 직사광선을 막아주고 겨울철에는 따스한 햇볕을 들여보냅니다. 또 뜨거운 공기가 위로 향하는 대류 현상을 이용해 실내 온도를 유지합니다. 여름철 건물 천정 유리를 모두 열어 더운 공기를 내보내고 겨울철에는 유리를 모두 닫아 따뜻한 공기를 가두는 방식이죠. 서울시청 신청사를 이루고 있는 벽면은 트리플로이라는 특수 유리인데요. 6,771장의 유리가 건물 곡선에 따라 모두 다른 크기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트리플로이는 일반 유리에 비해 2배의 단열 효과와 4배의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어 에너지 절감에 효과적입니다. 청사 내부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벽면 정원은 실내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옥상 벽면 녹화는 7층 높이에 지금 식사중 식물이 지금 식생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걸로 미세먼지와 소음 등 방지 효과가 있고 또한 이걸로 인해서 온도와 습도를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산소와 음이온을 배출해 친환경적으로 실내 공기를 정화하고 실내 미세먼지 감축에도 효과적입니다.